혜민이 부회장 승계도 네가 반대했지만 결국은 부회장 됐어. 네가 살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? 조용히 계열사나 승계받고 떨어져 나갈 생각은 안 하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? 저도 이 태산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. 니까짓 게 뭔데? 회사는 그동안 회사를 운영해오던 규칙이 있고 관행이 있어. 그 누구를 위한 규칙이고 누구를 위한 관행입니까? 그래, 해볼 틈은 해봐. 누가 이기는지 보자. 거기다가 대관령 사고 얘기는 또 뭐야? 너는 그런 루머를 믿어? 근호님, 저한테 이러셔도 소용없습니다.